지금 여기는 방콕입니다. 매 사용 경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100으로 결정한다. 확실히 룰이 바뀌니까 쓰는 거에 약간 부담은 없다. 제발요. 감사합니다. 자, 100만 원 따고 시작합니다. 밥 먹고 돈 번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툭툭이 200만. 마이너스. 어찌됐든 조신 건 조신 거고. 와, 너무 대박이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압도당한다. 마치 네. 태국 공주 느낌이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지금 저 섹시한 모처럼 좀 찍어주실래요? 좀만 더. 좀만 더. 룰렛. 자, 그럼 저희 이제 의상 대여한 거 400바트. 이제 돌릴 차례. 제 돌지. 하나, 둘, 셋. 아, 제발. 봤지? 저희는 292만 원. 네. 다시 원상 복구. 네네. 맞죠? 오케이. 아, 근데 너무 더워.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또 오늘 너무 더운 날에 인상을 또 너무 썼기 때문에 이런 데 또 주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발라주면은 이 더운 날에 인상을 썼지만 그 인상 쓴 걸 또 무력화 만들어주는 주름 개선에 또 도움을 주는 좋네요. 아, 방콕 한 10시간 더 돌아다닐 수 있겠어. 룰 중에 삼시세끼 먹어야 돼서.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게 지금 아이콘시랑 네. 들어가고 배워서 가가지고 거기에 네. 막 카페도 있고 밥도 있고 아. 막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이동수단을 아껴서 아, 좋아요. 이게 어. 지금 30바트래 한 사람당. 괜찮은 것 같아. 아, 택시보다 훨씬 싸네. 와 뭐야.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다. 아 시원하고 이거 왜 타는지 알겠네. 모든 게 다 보여. 사원, 막 옛날 건물들, 주택가, 발전된 빌딩들. 맞아. 방콕을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네. 배꼽 투어를 보시는 분들이 네. 꼭 한 번은 타봤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너무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거, 덥지도 않고. 이거 한 사람당 1,000만 원. 30바트. 30바트면 1,000원.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한강에서 이런 배 좀 타보려고 그러면은 기본 뭐 5만 원, 10만 원이 그치, 넘기 때문에. 그치. 밤에 타도 너무 예쁘겠다, 그쵸? 진짜. 남자친구랑, 썸남이랑. 근데 내 옆에 좋아. 내 옆에 풍자. 와, 아이콘샵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와, 근데 아, 되게 너무 우와. 멋있어. 여기가 새로 생긴 그런 데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지! 와, 너무 멋있다! 내 스타일이야. 너무 천국인걸요. 진짜 너무 좋다. 신상 백화점 맞네. 너무 예쁘다. 와, 이런 데 봐봐. 우리 약간 이제 다 상경한 친구들 같다. 네. 그 시원한 거 먹고 싶죠? 냉라면 이런 거 있잖아. 아, 냉라면. 냉라면도 좋겠네. 여기 라멘. 아. 콜드 메뉴. 어머. 영어 너무 잘한다. I don't have cold ramen. I have cold noodle and separate. 국은 뜨거운데 면은 차갑게 해준다는 거야. 그게 결론 뜨거운 거잖아. 아, 나 뭔가 미소라면 냉으로 먹고 싶었는데. 아. 그럼 만만한 중국집을 가볼까? 냉우동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서. 어! 이거! 이게 중국이야? 아, 타이네. 가면서 어? 여기 한국 음식 파는데? 어! 냉면 찾았어. 어디야? 한식집. 냉면 먹으러 온 거 약간 충격이긴 해요. 아니야, 아니야. 저 이름 치킨클럽이에요, 지금. 저기 보면 삼계탕도 있고. 김치전도 맛있겠다. 간장새우 너무 맛있겠다. 난 물냉. 물냉. 저 딴 거 궁금한 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시청자분들에게 좀 많은 좀 먹거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서 하나를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 딴 데 가서 조금 더 맛있는 거 하나 먹어보고. 좋아요. 먹어보고. 입맛을 돋군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그냥 음료수 먹는다 생각합시다. 어떠? 맛있겠다. 근데 왜 물이 없어? 어, excuse me.
워터 육수 워터. 이거 비빔으로 된 거야? 물냉면 시켰는데? 국물 시원하게 드시고 싶었는데, 그죠? 아, 있지! 있는데, 이, 너무 조금이라서. 근데 우리나라 냉면이랑 사뭇 다른. 그렇게 다르네. 태국에서 만든 한국 물 비빔. 와, 너무 맛있다. 김치말이국수 또는 묵밥 알아, 묵밥? 김치묵밥. 그 와중에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신김치 아주 적당하게 신김치여서.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여기. 약간 입맛 돋군다. 시큼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진짜 김치말이국수, 묵밥 이런 느낌? 이거다,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태국에 와서 방콕에서 치킨클럽에서 물냉을 시켰는데 김치말이 국수야. 맞아. 근데 너무 맛있어. 이름이 치킨클럽인데 냉면 맛집이야. 살 것 같아. 진짜. 지금 딱 에피타이저 느낌. 저희 이제 또 룰레 초아 씨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똥손이었는데 언니가 돌려요. 아니 이제 저, 아, 진짜. 제가 돌릴까요? 네. 321바트. 네. 물냉면 콜라 과연. 아까 전에 지나오다 네. 보니까 여기 약간 불빛 이쁘고 약간 이런 시장 같은 게 있어서 가보면 너무 좋겠다. 좀 아기자기한 거 많이 팔 것 같더라고. 재밌겠다. 우와. 약간 그거 같아. 뭐야? 생과치로. 뭔지 알지? 대박 대박. 오, 야시장을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최고다. 그러게요. 일단 와. 예뻐. 아니 진짜 생가치로 거기 그런 시장 같은데? 이거 뭔가 약간 초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수영복이네? 수영복이네요 이거.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약간 이런 주술사 느낌의 이런 느낌의 옷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입어볼까요? 약간 아주 용맹한 수컷 닭 같은데요, 지금 사실? 아, 또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지. 라탕! 라탕. 나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 저기 봐봐, 소품샵 있어. 가서 봐야지, 또 저런 거.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so cute.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예쁘다. 노란 고마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이런 미니어처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다 시장에서 파는 느낌이다. 그런.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시장 구경하는 느낌. 오, 여기는 이제 간식. 아, 여기서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너무 먹어서? 하나 먹을까? 좋아요. 완전 그냥 야시장인데? 그러니까요. 와, 이거 되게 맛있잖아. 뭔데요, 이게? 돼지고기, 갈비 맛나. 한번 먹어볼게요. 오, 완전 갈비다, 이거. 돼지갈비는. 맛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맛있어. 크레페 약간 그런 건데. 되게 달달한 디저트 느낌? 맛있겠다. 궁금하다. 땡큐, 너. 뜨거워. 맛있네. 전병. 되게 얇은 전병. 맛있다. 맛있다. 진짜. 어때? 이런 길거리.
특별히 약간 야시장 음식 좀 잘 안 먹었다며? 저 야시장 음식을 너무 더워서 항상 끝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 저 처음 먹었어요, 그 생각도. 너무 맛있지? 네. 하나 더 먹을까? 다른 거 하나 더 먹을까? 네. 다른 거 하나 더 먹고 이래 봤자 100% 안 썼어. 너무 싸다. 되게 비싼 느낌인데요, 그 지금. 어, 이거 뭐야? 우와, 궁금해. 뭐야? What is this? This one, egg. Egg? Coconut. Coconut. 먹어볼까, 언니? 먹어보자. 궁금하니까. 응. Okay, thank you. 40%. Thank you. 난 코코넛 먹어볼게. 나 코코넛 같이. 고수. 아~ 고수 향이 엄청나. 못 먹겠어. 고수. 에그 너무 맛있어. 에그는 맛있을 것 같아. 에그. 마시멜로인가 봐. 마시멜로에 계란을 약간 지단 내서 좀 설탕에 튀긴? 그걸 올린 느낌. 이제 그러면은 버블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타이거 버블티 그거 먹어야 되고 또 타이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타이거 한번 들려봅시다. 근데 여기는 파이어 타이어 타이거예요. 달라. 오. 저는 파이어 먹을래요. 언니는요? 밀크? 밀크 와? 아니, 밀크? 우유 우유를 못 먹어. 유당분해? 아, 그러면 어떡해? 아니야, 이거 먹고 마시고 나는 딴 거 먹을게. 아, 젤리 밀크티 우유 없나 보다. 밀크티인데? 아. 와일드 타이거 밀크티 원 패션. My fashion one? Yes. 와, 엄청 빨리 나오네? 와일드 타이거 밀크티. 와우. 대박이다. 먹자. 먹으세요? 아니, 내가 네. 우유를 못 마셔. 어... 그래가지고 나도 너무 궁금하긴 한데 네. 나 대신 좀... 맛표 잘... 아, 일단은 맛의 전달. 여기 이제 냄새를 맡았을 때 달고나 냄새나요? 달고나 냄새. 그러니까 여기... 약간 소다 많이 넣은 그 달고나 냄새. 여기다가 그 설탕을 하고 터치로 구운 것 같아. 솔직한 게 어때? 아,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하고 여기 위에 생크림이 약간 짭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위에 토치를 구웠잖아요. 약간 바삭바삭 씹혀요. 맛있는데요? 완티했다, 완티. 어때요, 패션으로 치는요? 그렇게 명성에 비해서 나는 좀 별로다, 사실. 그냥 한 번에 있는 느낌. 호텔 조식 느낌. 어, 고급스럽긴 하다, 그러면. 결제를 합시다. 408바트. 초아의 손에 걸렸습니다. 408바트. 아~ 지금 초아의 요 손가락 하나에 150만 원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제발! 지금 얼마 번 줄 알아? 출연료 얼마 줄 알아? 얼마요? 만 원이야! 이거 약간 근데 고장난 거 같아. 아까부터 계속 빼기밖에 안 나와요, 언니. 빼기밖에 안 나온다고? 네. 혼자가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인생 한 방이잖아요. 이따가 한번 화끈하게 벌어보는 거 어때요? 조용히 얘기 좀 해야 지금 먼저. 하루에 만 원이 무슨 일이야? 하루에 만 원이 지금 우리 촬영 몇 시간? 아침 7시부터 잖아. 지금 12시간이 넘어가는데 아, 만 원은 뭐야? 아, 시간당 천 원도 안 된다고 지금. 아, 아, 모두 재밌어. 아, 근데 뭔가 그거 있잖아요. 오히려 맞지 뭐 잃을 게 없어서 지금 야 맞아 그 말이 딱이야. 잃을 게 없어서 마음 편해. 아까 막 300만 원
그것 때문에 막, 나 지켜야 된다. 이번에 6천만 원 버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여긴가 보다. 와! 와. 아, 여기 너무 좋다. 아, 여기 분위기 있다. 오, 진짜. 아, 이것저것 종류가 많다. 어머, 그걸 또 먹어보는 거야? 역시,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겁도 없어진 거야. 한 입만 먹어보실래요?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맛있지 않아요? 한과 같은 느낌이야.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벌레다. 벌레인데? 어머머머머.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메뚜기? 귀뚜라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전 이게 진짜 싫어요. 곰뱅이? 이건 뭐야? 나가니야 가. 진짜? 근데 제일 많이 없어진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곰뱅이랑 귀뚜라미가 많이 없어.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받아볼 수 있나? 하나만? 우와, 곰뱅이 원 곰뱅이? 우와! 오마이갓! 저는 그러면은 그 우리 배꼽 투어 대박 기념으로 하나 먹겠습니다. 냄새는 튀김 냄새. 옛날에 우리 왜 메뚜기 잡았잖아. 그 냄새야. 너무 맛있어. 뻔데기. 뻔데기인데 엄청 진한 뻔데기. 하여튼 난 먹었으니까 우리 배꼽 투어 잘 되겠지. 저는 이제 단백질이 먹었으니까 몸짱이 되겠죠? 아, 여기 분위기 있다. 진짜 벽화 같은 것도 완전히. 근데 여기는 알지. 이런 데는 너랑 나랑 오면 안 돼. 왜요? 썸남이랑 와야 돼, 이런 데는. 아, 그런가? 진짜 분위기가 약간 썸남 분위기잖아. 아, 몽글몽글 하겠다, 진짜. 언니 이상해요. 나? 좀 말 잘 통하는 사람. 아, 야, 약간 티키타카 잘 되는. 아, 그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이지. 응, 약간 말귀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 언니 아까 저한테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맞아, 맞아. 저 극혐인가요? 아니, 나도 잘 알아듣고 싶은데 맘처럼 안 된다고. 아니, 기본적으로 뒷말만 들어. 앞에말 아, 아무것도 안 듣다가. 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분발해야겠다. 뭐야? 이게 카약 타는 데 아니야? 여기 카약 타는 데 아니야? 핸드폰 보면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크롬공항이라고. 우리나라의 청계천을 보고 약간 모티브를 따서 만든 게 크롬공항인데 여기에 약간 카약을 띄워서 약간 차별을 둔 건가? 그럼 타야지, 카약 타야지. 어, 사랑해. How much? Free. Yeah. 대박이다. 오시길 바랍니다. 타야죠, 타야죠. 고! 갑시다. Left side, right. Sit down. Okay. Yes. Good.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웠거든? 아, 삐까! 아. 물에 뭐 빠진 적 있어서 무서운 거야? 나 물을 무서워해, 그냥. 진짜? 카약을 띄워서 약간 차별을 둔 건가? 타야지. 가봐야지, 또. 네. 난 이렇게 생 리얼의 카약인 줄 몰랐어. 왜 내가 이걸 타겠다고 설쳐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그런 건 있다.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야, 너 나 보지 마, 앞에 봐. 너는 배 흔들리잖아. 손대지 마, 기지마. 약간 언니가 보는 맛이 있네. 재밌어. 다이? 노 다이? 와! 재밌겠다! 나 너무 무서워. 진짜야, 너무 무서워. 언니! 너 젖지 마. 젖지 마요? 아니야, 저. 자, 하나.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나 쳐다보지 마. 앞에 봐. 천천히 해, 뭐든지. 알겠어요. 저 가. 무서워. 아,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나 지금 우리... 노래도 나오고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워. 돌아가자. 유턴 하자고. 너무 무서워, 나. 아니, 나 지금 몸에 쥐났어. 너무 무서워서, 진짜. 나 너무 무서워, 미안한데. 어떻게 미안해. 아, 괜찮아요. 아니, 나는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저 충분히 즐거웠어요. 잡아주세요, 피카. 재밌었다. 메달. 이게 왜 공짜인 줄 알겠어. 돈 주면 못다, 진짜. 아니에요, 언니 하나도 안 무서워. 태국 여행 와가지고
이거 무서울까 봐 못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 이거 전혀 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지금 마이너스 됐잖아요. 아, 안 돼. 혹시 봉투를 나한테 넘길 생각 있어? 아, 그럼요. 오케이. 제가 지금부터 방송이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폭주입니다. 씨푸드 좋아해?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지. 그러면은 네. 여기 씨푸드 좀 검색을 했는데 여기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싸, 여기서 좀 먹어야지. 먹어봅시다. 볶음카. 이리 와. 저희가 지금 약 2,800바트 남았거든요. 10만 원 먹는데 다 쓰겠습니다. 이거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치, 그치. 크게 쓰고 크게 끝내자 우리. 인생 한 방이잖아요. 이따가 한번 화끈하게 걸어보는 거 어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먹으면서도 이번에 진짜 떨린다. Excuse m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small, one nazi, morning glory, two thing mukbang, thank you, cooking can. 그래, 먹고 죽음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오, 땡 먹방! 역시 비싼 데는 나팔 것도 꽂아주네. 그러니까. 땡. 이게 놀이 너무 맛있다. 미쳤다, 이거. 좀 비싼 거라 달라. 와, 우리 뭔가 나왔다. 우리도 나왔다. 오이스터. 와! 와! 나온다, 나온다. 본격적으로 나온다. 모닝 글로리 나왔다. 와, 스몰인데 크다. 와, 나왔다. 와, 진짜 많이 나와. 와, 근데 약간 꼬막 색깔 특이하다. 진짜 내가 배꼽 투어에서 이렇게 호의호식을 누릴 줄은 몰랐다. 또 왔다, 또 나왔다. 와, 진짜 많이 시켰구나. 교훈의 오징어 말린 거. 아, 구운 거. 아니, 튀긴 거. 저 오징어 튀겨, 오징어 볶음. 볶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모닝글로리를 잘하면 맛집이지. 먹어봐야지. 아니,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여기도. 맛있어요. 맛있네, 여기 맛집이 많네. 와, 근데 이렇게 먹고 뺑뺑이 플러스 돌리면서 대박이에요. 그럼 천만 원이야. 오 마이 갓! 불타 콩쿠리가 나왔습니다. 진짜 처음 먹어봐요, 뽀뽀 콩쿠리. 아, 뽀뽀뽀콜이 비쌀만 하네. 안에 엄청 실하네. 어, 깼다, 깼다, 깼다. 깼습니다. 깼어. 진짜 맛있다. 제가 또. 먹는 거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지에다가 볶음밥을 볶음밥을 이렇게 넣어서 오, 너무 맛있겠다. 미쳤네. 너무 맛있네. 진짜 본격적이다. 어머, 쟤는 그거 아니야? 그 고대 동물. 걱정. 그래, 오, 어떡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와, 근데 진짜 살이 꽉 차있네. 거의 닭다리다. 근데 진짜 맛이 다르게 느껴. 너무 맛있다. 그 약간 땡글땡글한 게 네.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걔가 운동을 많이 했나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찍히면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맛이 다르지? 미쳤네. 미쳤어. 어디 광신지 모르겠는데 잘하네. 이 집은 미친 집이야. 처음으로 배꼽 투어에 또 네. 투입을 했고 어때 어때?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낯도 좀 가리고 그랬는데 이제 좀 편해져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갈 시간에? 지금 텐션이 올라왔다는. 아니 배꼽 투어가 어땠냐고. 저는 너무 막 아끼고 이렇게 할 바에는 여행 안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저때 잘 룰이 바뀌어가지고 먹을 거 먹고 쓰고 쓰고 쓸 건 써도 그냥 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자체가 좋았어요. 뭔가 나는 좋으면서도 약간 찝찝해 계속.
그러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좀 눈치 안 보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걱정되는? 와 룰렛! 룰렛! 저희 오늘 이 먹은 이 진수성찬 얼마야 얼마야? 3240바트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우와! 아니! 우리 안 볼게. 우리를 안 보고 여기다 딱 놓고 돌릴게. 우리 제작진들의 반응만 보고 판가름을 해보자. 자, 인생은 한 방이다. 제발! 진짜! 돌아가자. 혹시 뭐합니까? 마이너스 아, 집어쳐. 아유, 집에 갈래. 1,400만 원? 가, 가, 집에 가. 인품씨 들어가라 그래. 아니, 그분은 뭔 죄가 있어서 방금 가져와서 남이 싼 똥을 치우러 와. 돌아가시라 그래. 아, 너무 재밌겠다. 아, 이거 너무 기대돼. 야, 야, 그거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어딨어.